안녕하세요. 엑소옥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저녁 10시 6분경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또 3.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이고요. 6.8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미야기현에서 진이 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렸죠. 이 미나미 도호쿠죠. 미나미 도호쿠의 이 미나미 도호쿠 쪽에서의 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그 미나미 간토 쪽에 도쿄도라든지 이 지바현 말씀드렸죠. 지바현과의 그 대한민국의 저 지진의 상호 연관성, 지바현 이 미나미 간토 쪽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이 지금 이 시조카현에서 어제 오후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조카현 중부에서요. 40여 채의 지진이 주택이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3천 가구가 정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10대가 전복되고 3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는 후지산 폭발이라든지 야마나시 쪽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악재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2호도 오키나와를 쳐가지고 또 피해가 컸었는데도 토네이도까지 시조카현 중부를 또 치면서 일본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안타깝냐고 말씀하시는, 그래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솔직히 크리스찬으로서, 비록 제가 방송을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뭐좀 이런 방송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꼭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그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마모토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난세이 제도에서 올라온 지진이긴 하지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마모토를 통해서 이 시코쿠 쪽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 시코쿠에. 그래서 구마모토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난 것은. 이게 그러면 7차가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7차 지진이 났고,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도쿠 쪽과 이 간토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 미나미 도쿠하고요. 미나미 간토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선은 전 세계 지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이 일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진이 갑자기 많이 발생되는지 전 세계의 지진을 한번 보도록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현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뉴질랜드, 캐르마덱 또 치고 올라오자, 5월 3일 6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알류산 열도, 쿠릴 열도, 캄차카, 그다음에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 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 네바다, 뭐 아니면은 뭐 저기 LA까지 계속해서 지금 많은 트레머들, 많은 마이크로 어스케이크 발생되고, 마이크로 어스케이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빅 어스케이크도 지금 메가 어스케이크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남미 역시도 남태평양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스케이크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지진들이 재팬을 향해서 재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지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많은 지진들의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말씀드렸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어디라고요? 바로 이곳 재팬입니다. 이 많은 지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지진들이 결국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최종 종착역은 최종 도착지는 바로 이 재팬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많은 수많은 지진들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
결국 그 수많은 지진의 최종 종착역은 이 재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고서 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알류산 열도의 이 부분은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알류산 열도 같은 경우는 이 태평양판과 이 북미판의 이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삽입을 해 나가면서 큰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쿠릴 열도 역시 지금 큰 문제로 지금 깜짝하고 우선 그러면은 한번 작년 걸 작년에 우리가 한번 작년 도대체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지 2020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에 6 이상의 지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은 제 분석 방법대로라면은 미세 지진도 봐야 되지만 하도 여러분들이 강진만 위주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강진을 위주로 좀 보는 겁니다. 하도 작은 지진은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 그분들도 어쨌든 제그 구독자이시면서 구독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제 봐주시는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만 여기 작년 지도를 보겠습니다. 작년도 보면은 여기는 저기 한뭐 네바다 정도로 보여요. 잠시만요. 네바다죠? 우리 몬테크리스토 6.5 강진이죠. 이게 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이다호.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다이 미주 쪽에 지금 작년에 벌써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이고 있죠. 강진이 발생되죠. 그다음에 작년에 보시면 특이한 점은 우선 알류산 열도가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알류산 열도에서 7.6 작년 10월 20일 좀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7.6에다가 7.8 작년 7월 알래스카 갑니다. 다 지금 6.1, 6.4, 6.1, 7.8, 7.6. 7.6이 10월이었고, 그 다음에 7.8이 7월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7월. 그래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12월. 작년 12월 2일 날 알래스카에서 6.4의 강진이 7.8, 7.4에서 7 왔죠.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1월 계속 알리산이 계속 움직이죠. 작년에 12월. 자, 12월 2일이죠. 그 다음에 12월 21일 날 일본의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제 하치노에 6.3. 이때가 동지면서 그 목성과 토성이 그 하나가 800년 만에 하나가 되는 그날이 바로 12월 21일인데 그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오모리 하치노에에서 강진이요. 일본은 작년 동지부터 작년 12월 21일부터 큰 지진의 영향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일본의 대지진에 그리고 또한 올해 이 8.1의 강진이 뉴질랜드에서 있었는데 이 8.0이 넘어가는 지진이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8.0 요즘에 최근에 7.3 일본에서 막7.3몇번7.2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8.1 여기 그다음에 그 뉴질랜드에서 7.4 3월 4일 3월 5일 7.5 8.1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7점 되어서 5개죠. 뭐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주 안 일어납니다. 특히 8점이 넘어가는 8.1이 났었지 뉴질랜드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도호쿠 쪽에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후나토 이 도호쿠와 그러니까 이 미나미 도호쿠와 기타 도호쿠 쪽에 지금 지진이 작년에 벌써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지진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올해 크로아티아에서 그 많은 사망자가 났던 거 기억나시죠? 봄에. 보시면은 크로아티아에서 6.4가 났죠. 12월 29일 날. 그러면서
또한번 올해 봄에 나면서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벌써 이그 작년 12월 29일 날 이렇게 크로아티아에서 6.4의 지진이 나면서, 그러니까 12월 그 다음에 올해 봄에 몇 개월 뒤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서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진을 연속 선상에서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일본의 현재 보시면은, 다시 여기 올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이제 구마모토. 구마모토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네? 뭐, 대지진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왜 났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진이 단순히, 지진을 볼 때, 단순하게 하나의 지진의 현상을 보지만, 모든 것은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비단 지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팩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팩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팩트들이, 과거의 익스피리언스, 과거의 경험들이 오면서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익스피리언스들이 결국에는 현재의 팩트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어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이 될 때는 단순히 그 이벤트가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이 됐다. 단순히 그 심근경색이 당장 있는 과거의 어떤 팩트들이, 작은 마이크로 팩트들이 와가지고 결국엔 그러한 이벤트를 해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구마모토의 최근의 지진들은 분명한 건 아닙니다. 시코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또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주곡구 지방, 이 주곡구 지방, 이 최근에 그 히로시마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죠. 이 주곡구 지방은 대한민국과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곡구 지방에서의 지진 역시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곡구의 이 도토리현이라든지 뭐 오카야마, 뭐 야마구치, 뭐 히로시마, 시네마 다 있죠. 이 주곡구도 역시 우리가 좀더 분석을 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